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 여전히 투기 세력에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올해 7월까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뛰는 이유가 투기 수요의 유입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 목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시세 차익을 낮추는 한편 대출 규제가 강화로 투기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줄을 틀어막는 고강도 대책으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9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금은 LTV가 40% 적용되기 때문에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금액 중 9억 원까지만 LTV 비율이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 원은 20%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6천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을 막론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되지 않지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연간 1억 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LTV 규제 범위인 40%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금융사별로 행해지던 DSR 관리를 차주별로 관리하도록 강화했고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처분해야만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약정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 또한 강화돼 투기 지역 내에서 주택 임대업의 업종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 RTI 역시 1.25배에서 1.5배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근절하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전세보증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주택구입자나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 제한 조치를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 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거나 두 채 이상 보유할 때는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해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로 돌아오는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보증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을 0.1에서 0.3%포인트 올려 3%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0.2에서 0.8%포인트를 올려 최고 4%로 인상합니다. 또한 올해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 최고 80%까지 올리고 주택금액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에서 15억 원 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 주택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로 적용됩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30%에서 20에서 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짧으면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거래가 9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과 전입요건도 강화됩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과 매도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 요건이 추가돼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출과 청약시에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했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인 6에서 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대상으로 지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13개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 과천과 하남, 광명 등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 양상을 보일 경우 추가 지정도 예고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당첨은 재당첨 제한기간 7년이 적용되고 불법 전매 등이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려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이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 같은 기준이 없어 집값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안정화 방안은 주택 실수요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 불안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 규제와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